여기 있는 각자 성숙은 황해도 봉사년 백성들이 공사를 담당한 구간의 시점을 표시한 것이다. 세종 때는 성벽을 쌓은 지방에 이름을 새겨두었다가 성벽이 무너지면 서울로 올라와 다시 쌓게 했다. 축성과 관련된 기록이 새겨진 성도를 각자 성석이라고 한다. 한양 도성에 남아있는 각자 성석은 천자문의 글자로 축성관을 표시한 것과 축성을 담당한 지방의 이름을 새긴 것, 축성 책임 관리와 석수의 이름을 새긴 것 서로 나눌 수 있다. 한양 도성에는 이처럼 다양한 시기와 유형의 각자 성석이 280개 이상 전해지고 있다. 안 말하기보다 낫지 않아요?